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비슷한 글자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해도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. 비슷한 잠어음으로 이루어졌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세요. 문제를 풀 때는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위에 있는 단어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사랑, 사람, 사랑, 사람. 기침, 김치, 기침, 김치. 가발, 가방, 가발, 가방. 발, 밥, 발, 밥. 바지, 반지, 바지, 반지. 사자, 상장, 사자, 상장. 사, 삼, 사, 삼. 가위, 거위, 가위, 거위. 의사, 의자, 의사, 의자. 귀, 쥐, 귀, 쥐. 시계, 세계, 시계, 세계. 도끼, 토끼, 도끼, 토끼. 코트, 카트, 코트, 카트. 나비, 낭비, 나비, 낭비. 고기, 공기, 고기, 공기. 커피, 코피, 커피, 코피. 수저, 사자, 수저, 사자. 다리, 도리, 다리, 도리. 여우, 우유, 여우, 우유. 포도, 파도, 포도, 파도. 고래, 가루, 고래, 가루. 시소, 스시, 시소, 스시. 말, 물, 말, 물. 산, 손, 산, 손. 별, 벌, 별, 벌. 기차, 고추, 기차, 고추. 가구, 기구, 가구, 기구. 여기, 요가, 여기, 요가. 고기, 거기, 고기, 거기. 오리, 요리, 오리, 요리. 사, 소, 사, 소. 우리, 유리, 우리, 유리.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음 모음 변화를 통해서 뜻이 달라지는 한글 공부를 했는데요. 한글은 읽는 건 쉽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